첨탑 읽어드립니다. 이거 부적이니까 날먹 확정이네. 그래도 블리트 날먹은 안 된다. 뱃머리로 돈 벌고 저기 가서 돈 쓰면 되겠다. 다리 기네? 다리고? 절단 전투 장비. 아싸, 개불. 나이스. 시작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타격용 인형 간유물. 혈안. 아 뭐야 이벤트. 나뭐 걸렸지? 두 개? 뭐 걸렸지? 까먹었다. 첫 번째 건 상자였지. 두 번째 건은 뭐였지? 물약 두 개 나오는 거? 랩 이건가? 당신이 들어온 방은 실험관, 비커, 플라스크, 포셉, 핀치 클램프, 교반 막대, 집게, 고글, 보안경, 깔대기, 파이펫, 실린더, 응축기. 희귀한 유리나선관까지 있는 선반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런 기구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주위를 살펴봅니다. 당신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받침대 위에 평화로이 앉아있는 빛나는 황금 우상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함정은 없습니다. 황금 우상을 획득합니다. 당신이 우상을 챙겨 넣으려고 할 때 거대한 돌덩이가 천장에서 날아와 당신 옆에 떨어집니다. 돌이 굴러오는 것을 보고 당신은 위층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망친다. 도망가! 돌덩이가 맹렬히 쫓아오자 간신히 옆 통로로 도약했습니다. 불행히도 어딘가 삔 것 같네요. 전장. 스네코 일한다. 1등 병발이? 몽둥이로 때려드립니다.
또 만났네요. 너저분한 옷을 입은 쾌활한 남자가 신이 나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처음 보는 남자인데 말이죠. 저잖아요, 렌위드. 오늘 저한테 줄 거 있나요? 늘 주시던 그거? 저 같은 놈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당신은 그를 수상쩍게 바라보며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77골드, 골드를 준다. 엄청나네요. 만약 제가 또 가면 쓴 불량배들을 만난다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가 수많은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거예요. 받아요, 받아요. 붉은 애굴. 멤버십 카드. 난관 지금 잡아놓을까? 난관에 몸바까지 다 잡아놔도 될 것 같은데. 허허. 으악, 머리 없는 갑오징어다. 몸박 하나 더? 병발인데 몸박 하나 더 해도 되지 않을까? 보스가 육각령이니까 하나 더 하지. 더 해야 보스 잡을 것 같은데. 하하. 그렘린은 미친듯이 테이블 위에 카드를 섞고 있습니다. 이 괴물은 해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호기심에 당신은 그에게 다가갑니다. 카드는 12장. 짝을 맞추면 가져가도 된다. 기회는 5번. 무르기 없기다. 준비됐느냐? 시작하자꾸나. 무르기 있는데? 혈안. 아니! 후회 기생충. 사신. 아, 끝에 안 읽었다. 대충 그레밀린이 튀었다는 내용. 잔혹성. 방어도 잘 쌓을 수 있을까? 파워 포션에서 잔혹성이라도 나온 게 참만 다행인데. 몬스터를 드셨다고요? 이제 몬스터랑 싸워야 돼? 무적! 몬스터 vs 중괄호. 아, 이거 초커가 이긴데 딱. 몽둥이, 발이, 난관. 초커. 저기 이상한 적 날까? 이제 세부를 넘어. 스네코
당했다. 야, 돈. 아, 나, 돈. 돈. 왔다. 병 번개. 아니, 뭐, 병 속에 다 들어있어, 씨. 병번 발이 무적 이렇게 갈까? 읽어. 교본각. 와우. 실력행. 아, 읽어야지, 잠깐만. 당신은 버려진 사원에서 거대한 책을 발견하고 수수께끼 같은 글을 풀었습니다. 정교한 문자를 해석하려자 그것은 당신에게 친숙한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하군요. 이 책은 니오우라는 이름의 고대 존재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신의 흥미를 자극하지만 전반적으로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부활의 상징인 고대의 존재 니오우는 첨탑의 바닥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더 읽으라고 강요받는 기분이 들지만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복수를 추구하며 니오우는 외부인들을 축복합니다. 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면서도 당신은 매우 약해지고 피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니오우에 의해 부활한 이들은 과거 그들의 존재의 일부만을 기억할 뿐이며 영원히 싸우도록 저주받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지자 당신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들쑤셔지려고 합니다. 고서 읽기를 끝마치고 당신은 그것을 가져가기로 합니다. 가져가기로 합니다. 증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 짙고 검은 연기가 주변의 땅과 벽에서 차오르더니 가면을 쓴 새 형상으로 합쳐집니다. 내가 보기엔 니오우의 또 다른 하수인인 것 같은데 동의 안에 그녀는 항상 재미난 장난감을 만든단 말이지. 당신은 세 번째 존재가 지나칠 정도로 큰 미소를 짓는 걸 알아챕니다. 다른 자들은 신경 쓰지 말게 우리의 힘을 맛보고 싶은가? 힘을 원하는가, 애송이. 넴. 아씨. 멋진 선택이야. 유령의 형상을 한 것이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것의 큰 입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짙고 검은 연기가 방에서 잔뜩 뿜어져 나와 방을 뒤덮습니다. 당신은 볼 수도,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야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들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공허함을 느끼지만 계속 나아갑니다. 안대를 낀 채로 사악한 웃음을 짓는 남자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이복에 거긴 낯선이여, 과학의 발전에 관심이 있나? 그 어떤 훈련이나 축복보다도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당신이 죽고 싶어 안달이 난 저 영웅들 중 하나라면 이게 필요할 걸세. 어떻게 할 텐가? 두 장의 카드를 변화시킵니다. 훌륭해. 남자는 정체불명의 세 가지 물질을 당신에게 주입하고서 메모장을 꺼냅니다. 당신이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하자 그는 미친 듯이 메모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은 후 당신이 정신을 완전히 되찾았을 때 그 수상한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나 죽는다. 잠깐만.
부정 리필. 잘 모르겠지만 따로 깎일 것 같은데요. 상점은 가야지. 화형에다가 푸션 먹는 게 낫을까? 아, 교본 진화야. 재수가 좋네. 킹갓 교본. 팽이. 초코팽이 극혐. 상점보다 스토리를 택했습니다. 극한의 컨셉. 어둠의 폭 없지. 인공물 먹자. 참호 발이 참호. 어둠으로부터 팔이 나타나 당신을 작은 가게로 끌어당깁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할 때쯤 멋진 옷차림의 창백한 여자가 포션 진열장을 가리키는 게 보입니다. 포션 사세요, 당장. 그녀가 말합니다. 세 개만 주죠. 좋아요, 이제 가세요. 조심히 가게를 빠져나옵니다. 당신은 작은 옷관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은 대장간처럼 보입니다. 모루는 먼지에 뒤덮였지만 화로에는 아직 불이 붙어있습니다. 당신은 불안해집니다. 뒤지기. 당신은 쓸만한 것이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방수포를 들춰보고 상자를 열어보고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 먼지에 뒤덮인 유물. 유물을 가져간 뒤 헛간을 빠져나오자 갑자기 느껴지는 날카로운 고통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유령을 깨워버린 걸까요? 드루가 모자라구만.
고마워, 창화.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창화의 크기가 커집니다. 연사. 이거 참호 빨리 돌리는 게 장땡인 것 같으니까 웬만한 거 넣지 맙시다. 땡. 왕관도 괜찮을 것 같고 성낙겁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낙겁이 더 낫겠네. 포션벨트 성낙겁 땡. 부적땡이긴 하네. 성낙겁 미만점. 길잡이밖에 없고 상점이 그래도 앞에 있다. 흘려보내기. 지금 몇 시죠? 아. 허허. 그릇. 도도 남는데 사자. 아이 600원. 아 잠깐만 읽어야지. 둥둥 떠 있는 길의 반대쪽에 매우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이 보입니다. 무덤에 이르자마자 비문이 지워진 금화 구멍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다네. 공포 포션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당신은 부유체에서 다른 부유체로 점프하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당신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락하는 동안 당신에게 몇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뛰어난 테크닉으로 안전하게 착지하기, 살아남기 위한 마법을 시전하기, 벽에 매달리기 위해 검을 꽂기. 당신은 벽에 검을 꽂아 매달리는 것에 성공하여 안전한 곳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예 몸박 안 걸려서 다행이네. 난관 극복 보조할 카드가 빨리 떠야 될 텐데. 수리검 킹연 갓벽. 참호 빨리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흘려보내기 이나카 낫겠지? 아니면 아예 안 넣거나. 사운드 너무 불편하다. 껐다 켤까? 세상에. 아, 네, 영수와.
장화 있어서 몇 대 때려도 되긴 했겠다. 아, 서슴. 캐틀벨 필요 없어. 어둠의 포. 주의. 짭짜로다. 3층에서 유불도 쭉 살 수 있겠네. 한계도 있다. 3호를 돌려라. 금속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슴했다. 근데 뭐 방어력에 어차피 막혔으니까. 엘릭서 진화 없어가지고 엘릭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참참. 참참참. 아니 이걸 참참참을 하네. 허참. 하나 둘 셋. 첫 턴 160방어. 카카스가 아무것도 못하죠. 아니 이걸 갑자기 참호 세게 되기는. 아 암만 때려봐라. 백날 때려봐라. 영크리드가 죽나. 아, 그 적폐색. 아, 뭐야, 소리 돌려줘요. 불편해 죽겠네. 됐다.
선입력. 태평이 아무것도 못하죠. 아클 적폐쇄. 이것이 참참참이다. 챔벨, 저구, 랜턴. 아, 랜턴 좋다. 수가락은 어둠의 포옹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짐석특 포션 한 개 챙겨줘. 포션 가차 하나 돌리자 그냥. 금속화를 12 얻습니다. 아이고 가방. 진짜 아이언클레드 성능 미쳤네. 들어오는 근데 쓰레기였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임바다니, 모스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나나나나. 반갑습니다. 심장 허접 만들려던 참인데. 카로네 유골. 진화. 진화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겠지. 아니. 아, 이걸 좋아해야 되나 싫어야 되나. 마심장 수액 딱 대라. 한 장. 두 장. 아씨, 잠깐만. 교본입니다. 아, 3. 4. 5, 6. 뭘 썼어도 깼을 거라서 고민이 되네. 약간 뭘 써야 깨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뭘 써도 깨는데 뭘 쓰지 이런 고민. 아주 의미 없는 고민.
거의 뭐 트럭이구만. 서공. 아클 엔딩의 의문점. 왜 칼날이 반대 방향인가? 완벽조차 넘어선 영웅 7. 빛나는 것이 좋아. 삶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일은 바로 뭐든지 살수 있다는 것이죠. 알수 없는 기운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시드가 사격. 병발이 병부적이 장난 아니었다.